안녕하세요, 제마트입니다. 저번에 가격별 키보드 추천 영상을 찍을 때 버키제로 3087을 추천드리면서 비슷한 제품으로 체리 MX보드 3.0X라인인데 키배열 때문에 제외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제가 체리사에서 만든 체리 키보드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리 MX보드 3.0S RGB와 체리 MX보드 1.0 RGB 이 두 가지 키보드를 구해서 한번 사용해보았습니다. 자, 다양한 브랜드에서 체리 스위치를 탑재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체리는 대체 뭘까요? 이 체리 로고가 이 과일의 체리인 줄 알았는데 로고는 그럴지 몰라도 사실 체리는 이 체리사 창업주 이름이 체리라고 합니다. 체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체리사를 창업해서 독일로 본사를 이동해서 기기스 키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체리 MX 스위치는 1983년도에 개발되어서 84년부터 생산된 긴 역사가 있는데 2014년에 이 특허권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카일, 베이트론, 오티머 등의 스위치가 체리 스위치와 같은 규격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스위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거겠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계식 키보드가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멤브레인 키보드가 너무 싸게 나왔었죠. 이 너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키보드 시장을 완전 휩쓸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기계식 키보드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 체리사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게임은 기계식 키보드지 라는 인식이 정말 강해지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되고 체리사는 다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두 키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얘 말고 3.0S입니다. 자, 이렇게 들고 왔고요. 지금 이 키보드는 현재 129,000원에 고화질 수 있는데요. 박스에 정말 귀여운 체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엄청 박스는 고급스럽진 않고요.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뭐 선 있고 뭐 보증서 있겠죠? 설명서 있고요. 거시기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누가 박스 모아놔. 자,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요. 저는 화이트를 골랐고요. 저는 45g의 키압을 가진 적축을 골랐습니다. 키보드 외관을 보시면 하단에 체리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여기에 따로 LED가 들어오진 않지만 로고가 귀엽기 때문에 네, 괜한 감성이 생기려고 하네요. 외관적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알루미늄 하우징을 하고 있고 측면은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딱딱하죠?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풀알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무겁거나 하진 않네요. 또한 특이하게 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좋은 키감을 위해서 스위치 및 스테빌에 윤활을 한다던가 키압 변경을 위한 스프링 교체 같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메리피디님이 키보드를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조만간 함께 키보드 윤활하는 방법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체 높낮이 조절 다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 점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불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사용된 키캡은 ABS 이중사출 키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조금 가격대 있는 키보드는 이중사출이나 염료 승화 키캡이 기본이죠.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다만 한글 부분은 레이저 각인이라서 LED가 추가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스텝스 컬처 추가 전용되어 있고요. 여러 키를 눌러도 전부 입력이 되는 안티 고스팅 기능도 지원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체리사니까 당연히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탑재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적축을 사용해봤지만 이 키보드는 조금 적축치고는 무거운 것 같아요. 이게 왜 무거운지 생각을 해봤는데 눌렀을 때 올라오고자 하는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초고생 그런 느낌이 있죠 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체리사에서 만든 적축인데 뭐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리도 딱히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스페이스바 부분에 이 가운데 부분이 엄지로 눌렀을 때 안 아프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다른 건 안 돼 있는데 이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쳤을 때 아프지도 않고 계속 부드럽게 누를 수 있어서 이 점이 좋았습니다. 이 케이블은 탈착식입니다. 그런데 C타입 케이블이 아니라 마이크로 5핀입니다. 이 부분 좀 아쉽죠? 키보드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적인 104 풀배열 키보드가 아니라 5개의 키가 더 있어서 109키 키보드고요. 이 숫자배열과 F배열의 간격이 좁아서 좀 바닥바닥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ASC 옆에 체리 모양의 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누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키를 2초에서 3초간 누르면 전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서 매크로 설정과 RGB 효과 등을 커스텀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있는 편인데 그 점은 특이할 게 아니지만 이렇게 전용 버튼이 있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다들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렇게 버튼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누르고 싶었어요?
이 제품은 RGB 키보드인 만큼 약 16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총 11가지의 RGB 효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점은 스위치가 역방향으로 꽂혀져 있고요.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킥캠 노래하실 때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탕원을 한번 듣고 다음 키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체리 MX 보드 1.0 RGB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키압 60g의 청축을 구매하고요. 이 키보드는 메리 피디님이 정말 좋아하는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열어보죠. 오리지널 체리가 적혀있죠? 오리지널 체리죠? 체리에서 만들었으니까 오리지널 체리. 아니, 뭐 손이 왜 이래? 얘 안 뽑히네? 아니, 키보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 건데? 얘는 하단에 음각이 아니라 양각으로 체리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3.0이랑 약간 다르죠. 전체적인 구성품이나 스펙은 3.0과 동일합니다만 이 친구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나름대로 생긴 거는 잘생겼어요. 저처럼요. 뭐지? 뭐랄까 남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경사져 있어가지고 쓸 때 약간 바틴대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3.0은 없어서 좀 불편했거든요. 일단 키보드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죠, 키보드가. 그래서 보니까 킥캡도 굉장히 얇았습니다. 일반 OEM 두께의 킥캡이 아니라 좀 더 얇은데요. 이 레오폴드도 자체 킥캡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얇다 보니까 통울림은 좀 적은 편이며 또 제가 구한 제품은 청축이라서 스테빌 소리 같은 것도 청축 다근음에 오셔서 잘 안 들립니다. 네, 귀를 대야 잘 들리네요. 띵띵띵띵띵띵. 그리고 오테미 청축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면 체리 청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이 키압 60g이 키압 60g이 진짜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적축을 썼는데 그거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 조절은 양옆으로 벌리는 형태를 하고 있고 1단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치운 고무 받침대를 통해서 높이 조절 다리와 평면 상태의 중간 높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높이면 너무 경사가 지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주고 싶어서 이 고무 받침대를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네, 끼워지죠. 이 상태에서 높이면 조금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무 받침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체리 모양 키가 있는데요. 이 키를 통해서 조종 소프트웨어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단자를 연결하시면 USB 포트에 있는 체리 모양에서 LED가 나오는 디테일한 귀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귀엽긴 한데 아무래도 눈이 여기로 갈 일이 없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키보드 로고에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스펙은 스텝스커처2나 안티워스팅이나 다 3중형이랑 똑같고요. 이 친구도 체리 스테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타고 한번 들어볼까요? 체리 스위치는 역시 체리 스위치입니다. 스테빌도 나름 괜찮고 따로 윤활 작업 같은 것도 안 해도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충분히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적축보다는 청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뭔가 적축은 관절염 걸릴 것 같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빠용. 사랑해요.